무료한 주말 오전 분주하게 움직이는 김한해. 여보 여보. 카메라 들고 온거 보니까 꿍꿍이가 있구만. 여보. 응? 오늘 코? 코? 그거? 코? 딸 재욱이. 오늘 코를 성사시키려면 우선 메조미가 중간에 깨선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 재워야 합니다. 짜자잔. 해서 원래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줄 예정이었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미리 줘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힘으로 뜯으려 하지 말고 여기 뜯는 게 있잖아. 어? 라고 말한 주제에 지도 힘으로 뜯고 있네요. 짜잔. 내가 오늘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거야? 아니면 자기 위해 준비한 거야? 이런 쪽으로 머리 돌아가는 건 서울대생 저리 가라네요. 자, 체력 빼보러 갑시다. 장비도 다 착용했겠다. 본격적으로 놀아주려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라인을 타보는 거라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빠, 근데 이거 아빠 체력이 빠지겠는데? 아, 허리 아파. 이거 아빠 허리 지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허리인데 집 나온 지 1분 만에 허리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오, 잘하는데. 어, 좀 걸어 좀 걸어. 그래도 오. 젊어서 그런지 금방 적응하는 매종이. 여기 이 친구 천재인데? 아, 진짜 이 감각이 있나 봐. 누굴 닮았는지 자뻑이 참 심하네요. 어, 잘한다. 그니까. 방금 발 꺾인 거 거의 그 태양 그 짤 알아? 이거 이 짤 이 짤? 그런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추워져서 밖에서 더 놀기엔 무리가 있어 보여 오랜만에 실내 놀이터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하는 동안 허기부터 달래러 왔습니다. 손 닦아주는 서비스까지. 한창 손 닦기 당하고 있을 즈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메뉴는 돈가스와 라멘. 와우, 요거를 와, 미쳐버렸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야, 진짜 크다. 예, 진짜 크네요. 나 때는 동네 놀이터에 꼬불꼬불 미끄럼틀 하나만 있어도 그 놀이터가 동네 핫플레이스로 지정됐을 정도로 놀이시설이 없었는데 요즘은 실내 놀이터도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나도 팔래. 아빠 저기 앉아있을게. 아니요, 한 번만 더. 탈출을 시도해봤지만 어림도 없네요. 아빠는 시합할까? 좋아. 너. 하하. 자식 이겨 먹는 건 늘 짜릿한 일이죠. 딸에게 패배했음 맛을 알려주었습니다. 못 이기는 건 과감히 포기하는 매조미. 뭐 할까? 아빠 우리 작게 놀아. 어? 아빠 우리 작게 놀아. 작은 드디어 지옥의 뜀박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가장 빡세고 깊이 하고 싶은 놀이 중 하나죠. 그 지옥 달리기 간접 체험하시라고 1인칭 모드로 찍어봤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일부러 못 잡는 척하며 느리게 달리면 느리다고 뭐라하고 빠르게 달려서 잡으면 잡았다고 삐져버리니 이야, 이야. 이런 식으로 잡을랑 말랑 간당간당하게 달려줘야 합니다. 땡. 근데 여기서 더 뛰면 호흡곤란으로 실려나갈 것 같아 이만 체크메이트 했습니다. 몇 바퀴를 도는 거야? 토할 것 같아 지금. 진짜 거의 한 다섯 바퀴 돌았어. 이대로는 진짜 토할 것 같아서 아빠 쉬는 동안 잠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오라고 했더니 짚 라인을 타러 갔네요. 줄 서 있는 동안 손가락 하트 달리는 매종이. 자세 좀 나오네요. 야, 거의 특전사인데. 멋있는데? 지치지도 않고 다음 놀이기구로 날아온 매조미. 미로를 지나 꼭대기로 가면 미끄럼틀이 나오는 구조인데 만세하고 이렇게 누워서 타는 거야. 놀이터 구인물로서 내려올 때 자세를 슬쩍 훈수도 봅니다. 누워 누워. 만세하면서 내려오랬더니 진짜 만세만 하면 내려오는 정직한 매좀. 만세하라니까 그냥 만세하고 오고 있네. 완전 누워봐 미끄럼틀에. 미끄럼틀은 이 맛이죠. 그 뒤 드디어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뭐래? 뭐긴 뭐겠어요. 탈 거 밀어달라는 거죠. 돌려볼까? 자, 다들 벽 꽉 잡으세요. 이렇게 된 이상 멀미 나서 쓰러질 정도로 돌려줘 봅시다. 이야, 엄청 빠르다, 엄청 빨라. 계속 토하는 거 아니야? 이때 아빠랑 같이 밀어주겠다며 내리는 매종. 그런데 뭔가 한 명씩 늘기 시작하더니 아무도 안 타고 왜 다 밀고 있어. 하나가 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내려 미는 게 귀엽네요. 미는 게 슬슬 질리는지 옆에 계단 타고 올라가는 놀이기구로 매조미. 이렇게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서 점프하면 되는 놀이기구인데 어? 아, 이번에는 매조미 한번 만나볼까? 그래? 과연 매조미는 뭐라고 말을 하며 저걸 올라갈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야 돼요. 네. 말할까? 그냥 하나 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제 마이크 소리를 한번 키워보죠. 밑에 이렇게 무겁고 내 것도 무서워.
재밌어요? 오! 저거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네요. 출발! 고고! 마이크 찬 상태로 번지점프도 뛰어보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중이며 난 3층으로 가겠다. 하나, 둘, 셋, 점프! 와! 아무래도 마이크를 하나 더 사놔야겠어요. 생각보다 아주 귀엽네요. 가자. 가자 이제. 정신없이 놀다 보니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어딜 도망가. 가자 이제 진짜 가자 가자. 잡아. 으아, 잡았다. 겨우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냐? 웅얼웅얼 찡얼찡얼하는 거 보니까 지금 피곤한데? 그러니까. 상태를 보니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게 계획이 꽤나 성공적이네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 한 2kg 빠졌어. 이거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뻗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마트에 안주거리 사러 왔습니다. 딸기. 메주미가 좋아하는 딸기부터 담아주고 대용량이랑 딸기 힘드네. 먹고 싶대. 오 좋은데? 아빠도 위해. 자 전달. 근데 저거 누가 잘라? 어? 저거 누가 잘라? 내가 자를게. 네, 자신있게 손들어 놓고 이거 나중에 할머니 집 들고 가더니 할머니한테 잘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욕긴가 하는 안주까지 담아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귀갓길은 즐거운 법이죠. 자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까 전에 샀던 그것 끼뇨 육기 끼뇨 끼뇨리 있다. 육기랑 집에 있던 이제 그 육회 그리고 오늘 마실 주종은 집들이 때 접니다. 오우 저기 뭐야 김한의 친구가 사다준 엑스라이티드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짠. 짠. 어떻게 알아? 너무 달다. 술이 달면 좋긴 한데 이건 달아도 너무 다네요. 일단 애벌레 먼저. 애벌레가 급격하게 굳는 그의 얼굴 아무래도 입맛에 안 맞나 봅니다. 역시 안주는 육회죠. 그렇게 정신없이 마시며 슬슬 취기가 오를 때쯤 메조미가 이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곧 잘 것 같은 아주 좋은 징조네요. 아니나 다를까 금세 골아 떨어진 메조미. 드디어 전장 활동 16시간 만에 잠들었습니다. 가자 가시보죠. 괜히 잘못 툭 쳤다가 깨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 세심하게 주의하며 들어 안아준 뒤 거실을 지나 가장 힘든 구간이죠. 2층 침대로 진입합니다. 이로써 장장 16시간에 걸친 메조미 재우기 대성공입니다. 아, 이 뒤로는 여러분들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메조미가 바로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늘 행복합니다.